이제 공식적인 조직이잖아. 무화 같은 건데, 다국적 기업은 훈련을 시킨대.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게 수행시키고, 그들에게 보상을 준대. 좋은 어떤 수행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 근데 어떤 생각 없이 반응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반응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어떤 직업의 지시에 대해서. 그러나 걔네들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서 핵심어가 뭐냐면, 훈련된 무능력을 발전시키는 위험을 감수한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무능력이야. 근데 반응한 건데, 어디에 반응하는 거냐면은, 새롭거나 혹은 특이한 상황에 반응하는 무능력이야. 혹은 인지하는 건데, 공식적인 규칙이나 그다음에 절차가 적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해를 미칠 때 전혀 반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그 새로운 시키는 것만 하니까 새로운 능력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자, in other world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 거지. 일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어. 그들의 직업을 비효율적으로 하도록 훈련을 받았어. 뭐 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밑에는 충족시키다예요. 그 다음에 무시하는 건데 뭐야? 다른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는 거야. 뭐랑 관련되는 건데? 그들의 건강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환경에. 그러니까 조직에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중요할 때 바로바로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at the root of entrained incapacity니까 어디에 뿌리에? 훈련된 무능력의 뿌리에는 직업이 있어. 근데 이거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다양성이 거의 없는 거야. 혹은 반복적인 임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임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성이 없는 직업에서 바로 훈련된 무능력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인 이 사람은 주장했는데, 뭐라 주장했냐면은, 그 일의 다양성이 감소함에 따라서 양인데 어떤 양의 생각의 양,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다 수행해야 하는데 필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인지 한번 다 골라보시고요. 알려주세요.